Oh,
이 자식아, 온 고체의 목소리냐? 왜 그래 띄워주고냐? 선생님, 그래요? 아사라, 그 목소리로 사람 찌르면 즉사하겠다. 근데 왜 그래? 영감님, 올해 몇이죠? 나 그림자하고 누구랬다. 아니, 언제가 얼마예요? 나이를 얼마 잡고서느냐 말이에요? 정월 초할 날 한식 먹고 이제는 없단다. 계시긴 하되겠어. 나 지금 오케레 고스판 속에 들어요. 아이, 참, 일단도 어지간은 하지. 그런데 왜 그렇게 늙으셨어? 하두가 질러서 다 해졌어. 머리는 처음에 그렇게 벗어졌어요? 알뜰한 세상에 남의 걱정하다 이 남박을 썼단다. 웬 통들 영감님더러? 무릎 박대가리니? 사살 대가리니? 금박 대가리니? 망공골 대가리니? 후박 대가리니? 수웅 대가리니? 하루통 대가리니? 그러던데. 나 이 자식 꼬르고. 원래 영어로는 대하대해더라 우리고 중국말로는 푸더우라 우리고 일본말로는 항해하다마 조선말로는 공산영월이라 그럽니다. 뭐? 공산영월이요? 그럼 하트판을 가시는 선지식은 먼저 싸우고 계시겠구려. 너도 나이 어린 게 아주 내 던졌구나. 선지단이요? 어렸단 말인다. 그러나 참 대가리 벗어진 덕분에 너 김에 기든 얘기를 다 해 모르겠느냐 말 하나 들어버렴. 어서 깔기지. 깔알 먹을 년 깔기라니 왜 내가 말 설사를 하느냐 오늘. 어서 하세요. 뭐냐 베스마 들어라. 방정 맞은 여자 옆에서는 해요 못잘겠냐. 만일 잠을 자다가는 다듬이 돌로 잘못 알고 방매이질 돌겠니 이런 일 되기요. 영감님 해버리는 다듬이 걸 내가 이 방정 맞은 여자 옆에 못 산다누나. 어디 또 이 자식아 그 뿐이냐? 해수욕을 갔다는 말이다. 어부들이 물어 대가리로 잘못 알고 뇌갈 굴리지를 할 뭐야 이런 일을 생겨. 영감님 대가리는 물로 대가리 어부 있는 해수욕장 못 간다노나. 이 자식아 어디 또 그 뿐인데 말이지. 모자를 벗고 운동장에는 해야 못 갈게니라. 만일 잘못 갔다 할 후드볼로 잘못 알고서 후드팔기를 내려받을 모양이니 이런 줄을 내게요. 영남님 대가리는 후드볼 대가리 꽂아 먹고 운동장엔 못 간다노나. 자기가 그뿐이면 내 용심이라도 주겠어. 아니 또 있어요? 말 마라. 밤에 어린 애들하고는 헤어 못 잘겠느냐. 만일 잠을 자다 할 말이야 잠결에 요강으로 알고서 대가리에다 오줌을 깔길 뭐야 이게 이런 짓이요. 영감님 대가리는 요강 대가리 어둠 그냥 맞을까봐